그만둘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.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 진보대 통합으로 진보 정치가 뿌린 일고 그 열매로 노동자의 눈물을 국민의 눈물을 농민의 한숨을 말로서 할 것이 아니라 열매로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요구하고 민중의 염원을 합의했습니다. 우리 모두가 함께 진보정치 대통합의 길로 그리고 내년 승리와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서로 성찰하고 뉘우치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진보정치 통합의 길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. 다시 하나가 되겠다는 것은 바로 통합이 되야만이 우리 노동탕이 인간답게 살